시장이 좀 뜨거워서 그동안 쉬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고 했는데, 예, 장이 뜨거운 걸 보고 들어와 수련까지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또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 너무 올랐다고. 근데 그 깊은 패닉이 오면 그렇게 조정이 와도 첫 번째 온 것만큼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들 먹지 마시고. 옛날에 보면 바닥이 막 쌍바닥, 쓰리바닥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바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요. 근데 이제 하나 봐야 될 거는 지수는 뭐 들어올 수 있어요. 지수는. 근데 종목은 지수가 조정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지수가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먼 사태 때도 이렇게 보면요. 종합지수가 조정받는데 종합지수는 계속 여기 들어 눌러 있죠. 얘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 가서 2008년 보면 얘가 10월 28일 날 바닥 잡고 가잖아요. 요 바닥날 엔씨소프트는 요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종합지수는 들어서 눌러. 그러죠? 그래서 모두 두른다 그러고 또 들어서 눌러. 그래서 모두 두른다 그런 거죠. 종합지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합장해서 조정한다 그러면 조정 잘 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조정이었고 계속 간다고 낙관하면 조정 오더라고. 문제는 신용이야, 신용. 신용을 많이 쓰고 융자를 많이 받아오면은 주식이 조정을 하니까. 멀리 가려면은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신용을 언제 써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망가질 때. 신용 여기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용을 권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용을 못 쓰게 하는, 평생 신용을 못 쓰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진짜 신용 쓰고 싶으면 여기서 써봐. 못 쓴다니까요. 진짜 좋은 자리는 쓰려고 해도 추워서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 많이 올라가고 마음이 걱정이 사라진 다음에 쓰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은 당신 마음속에 있다고. 내가 시장에 대해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격난 종목은 들을 거고 이제 새로 나온 종목들이 또 저쪽에서 반란군이 일어날 겁니다. 종목은 섹터별로 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선주들 막 시끄러운데 또 우선주가 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서 세게 조정받으면 방향을 잡으면 종합지수가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는 거. 오늘 이걸 보여주려고 이 차트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쌍바닥 쓰리바닥 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올라오고 쌍바닥을 해? 그게 아니라 와도 이런 조정이겠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런 작은 조정일 거예요.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오고 가는 거니까요. 이런 조정은 항상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뉴스와 같이 오죠. 하는 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좋은 종목은 장기로 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장기로 가겠어. 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엔씨소프트도 내가 보니까 니몬 사태부터 지금까지 8자리가 안 남았는데. 그죠? 그때 니몬이 여기잖아요. 그 이번에도 종목을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되죠. 그죠? 3개월 올라왔어요. 3개월. 1, 2, 3. 그럼 엔씨로 말하면 4, 5, 6. 그죠? NC로 말하면 지금 종목들이 앞으로 좋은 종목들은 이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이따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쭉 가는 종목, 그다음에 변동성을 많이 주는 종목. 우선주 같은 게 변동성을 많이 주죠? 여러 번 먹을 기회를 주잖아요. 우선주의 특징은 변동성이 많아서 또 맛있어요.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것도 보니까 해 먹고 나면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장 나와서 때려주면 들어오고, 때리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종목, 상한가나하고 변동성이 심한 거는 그만큼 매매를 잘 해줘야 돼요, 이건. 바닥에서 사든 장기 투자하면 괜찮은데, 바닥에서만 사면, 장기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 상한가를 보고 들어가면 그 상한가 본값은 다 받아요. 상한가는 본값을 받습니다. 상한가 구경하고 상한가를 샀다 그러면 그거 다 까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상한가 잘못 잡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여보, 상한가를 첫 상한가도 다 까먹잖아요. 봐요. 첫 상한가도 다 빼준다고요. 그 밑에 내려와 안 내려와요? 기다리면 첫 상한가 밑으로 내려온다. 첫상 밑으로 내려온다. 기다리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지. 그럼 첫상 밑으로 내려오면 사죠. 첫상 밑으로 내려오면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좋아하는 놈들, 상을 따라다니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놈들에서 주제곡이 있죠. 상 잡고 내가 우네, 상 따다 내가 우네. 그죠? 그러고 보면 팜 시스템이 참, 상한가 매매에는 팜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팜 시스템은 바닥에서 그냥 장기 투자하려고 묻어놓거든요. 오늘 내일 갈지 몰라요. 답답할 때 사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 그런데 세게 해주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사놓고 있는 게 답인 거예요. 바닥은 언제 갈지 몰라, 인기도 없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상한가가 벌써 뉴스에 나오면 상한가 위험한 거, 우선주 위험한 거야. 그리고 우선주도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거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크롭밖에 없을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본주가 이게 3만 원 돈인데 우선주가 10만 원 하면 되겠냐고요. 그더니 입에 45만 원씩까지 찍는다. 어제 하종가 같네. 상본 놈들은 이제 상값 받는 거죠. 그러나 바닥에 산 사람은 걱정 없어요. 여기는 그냥 죽일까요? 하종가로 저렇게 세게 때리면요, 반등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팜 시스템으로 묻어놓는 거. 그거 여러분 하셔야 되고, 전종국 차트 많이 보셔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이격난 것들은 조정 올 거고요. 조정 오잖아요. 이격나면 조정 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안난 애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장이 지수가 조정해도, 이번에 장이 뭐 세지에 지수가 못 가도 우선주는 새빨갛잖아요. 개별 종목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수주가 아니라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있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시장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사 매번 조정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바닥에다 팔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쓰세요. 나는 할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면서 나는 할수 있다. 좋은 아침이다. 이런 거 외치면 하루가 즐거워요. 여러분이 돈을 보시려면요, 고통스러울 때 매수해야 돼요. 맞짱 떠야 돼요. 매수의 기회는 공포와 함께 오고, 매도의 기회는 환희와 함께 온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 부자 된 기분이야. 그러면 그때 막 편안해가지고, 주식은요, 괴물이야, 괴물.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쁘다고 안아주면, 내가 이쁘다고 신용 쓰면, 걔가 돌아서 날 물어버려. 여러분, 그런, 물려본 적 있죠? 이쁘다고 신용 더 쓰고, 몰빵 더 쳐놓으면, 확 돌아서 가지고 나를 물지 않아요? 주식이 왼수 마귀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마 많이 물려봤을 거예요. 이뻐서 많이 사면 물고, 미워서 손절하면 톡 가고. 미울 때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욕심이 아니라 그 감정이죠. 감정 매매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래서 감정이 이쁠 때 사면 결국 감정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부터 지지하는 방법도 여러분 무던한 매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돈으로 매매를 해보세요. 그리고 일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일지를 쓰면 돼요. 처음에 돈 들이대놓고 가상매매가 제일 돈이 안 드는 거야. 초보자가 돈 갖고 온 거는 전부 수업료로 날아가니까 가준 돈은 다 학원비야.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어쭈 돈 번다고? 주식장에 어린 것들이 가준 돈은 주님이 다 뺏어 먹습니다. 왜냐면 돈을 일해야 배우니까 주님이 일부러 뺏어. 네가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네가 기분 좋을 때 들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가져오면 다 뺏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들 잘 들어요. 제일 좋은 매매는 연필로 하는 거, 모의 투자. 두 번째는 한 주씩 산든가 소량만 매매해 보는 거. 돈이 조금밖에 없다고 달 동동 거리지 마. 아, 저는 자본금이 작아서 그런 사람인데 그게 축복이야. 많이면 뭐한대? 많이 가져오면 많이 다 뺏어갈 건데. 만 왔다가 거지 되면 복구가 안 돼. 원래 없던 사람은 잃을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 잘하려면 이 사람 저를 꼭 읽어야 돼요. 피터 드리라고, 제로투완이라죠, 제로투완. 누가 제목 좀 써줘. 우리 사회에선 천재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원숭이, 염소, 양떼 같은 집단 행동을 합니다. 동물과 같이 집단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정치도 패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 안 보여. 정치적인 팬에 들어가가지고 집단 행동에 가담하고 막 데모하러 다니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시장 거품과 같은 광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점에서 집단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집단화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결국 리더를 따라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롭게 고독스럽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집단에서 벗어나는 용기, 외롭지만 아무도 사지 않는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용기, 외로운 늑대가 돼야죠. 내가 잘안 되고 있다면 나는 집단 행동,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집단 행동이죠. 피터 딜은 정 페이팔 창업자죠, 그죠? 테슬라 그 사장하고 같이 동업 만들었던 이게 계양전기인데요. 정기적으로 오는데 그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매매가 있어요. 잘라주는 매매 기법과 장기 보유. 근데 보통 이거 바닥에 사면 2, 3년 보초 쓰죠, 그죠? 2, 3년 보초 쓰면은 상이 나왔다는 것은 곧 조정이 온다 소리예요. 여기 보면 상이 줄상 나오고 다 나중에 조정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줄상 다음에는 조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상 나오기 전에 사고, 상 나오면 팔 생각하면 되죠.
근데 참 우리 그 여기 보면 회원 소감문방에 가 보면 정말 계양정리 같은 거는 이런 종목을 매매한 클럽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계양정리 우선주 여기다 쳐보세요. 계양정리 여러분이 궁금한 우선주들 계양정리 우선주가 쳐보면 나와요. 그럼 이 계좌를 보시라고요. 매매를 몇 번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산모자. 잘 때렸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회원 소감문방에 가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보자에게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이 연필로 써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선주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 봤어요? 우리 크로베만큼 우선주 많이 샀는데 있어요? 이제 우선주 다 팔았어요. 이제 우선주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들 하지 마세요. 또 다 팔아먹고 나서 팔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봤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자, 실내전 보면 이거 내가 2018년에 강의했던 자료거든요. 상한가 종목들은 보니까 여러 번 해주는데 딱 한 번 해주고 끝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백수호도 그랬죠. 백수호 지금 살아있나요? 네. 한번 봅시다. 외롭게 팔 수 있는 용기. 너무나 이쁘고 좋으면 외롭게 팔 수 있는 용기. 대개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해서 한탕 뛰고 떠나는 거예요. 상한가는 마늘 꼭대기고. 이 때문에 신라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갈 때 이 신라젠 때문에 에이 손실 본 사람들은 바이오 전부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바이오 잘 보면 바이바이 된다 계좌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 유튜브가 얼마나 중요한 유튜브냐면 이런 고점에서 절대로 보지 말고 톡 가라. 얘들아 튀어 큰일 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를 고점에서 알려주고 그것뿐만 비트코인도 그랬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문 닫았네요. 위험한 거예요. 시세는 시세를 다 먹으면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이 대시세를 내먹고 나가면 좀 역사를 검증되는 데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죠. 네. 대상투를 치고 나니까 흘러내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아빠가 대상투라고 얘기하는 흘러내릴 때 여기가 정말 위험한 때요.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폭락이 나오거든요. 예? 이해가시죠? 지금 보니까 내 강의 여기서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데. 딴 건 몰라도 아빠 방송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돼요. 백수호는 뭡니까 이름이?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여기서 똑같이 고점이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 상치고 내가 끝났다고 했죠 이거. 이거는 기회를 안 줬어. 바로 쫙. 이 산사태형인데요 그게. 이 산사태형이 나왔을 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산사태형. 보세요. 회사가 산사태가 난 거야. 내용이 빵이라 그래. 가치가 없는 거야. 뻥이야. 사기치면 이렇게 되는 사기 주식들이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 사기친 주식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처음 들어와서 분산 투자해야 돼요. 몰빵치면 이게 한 방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평생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래 연구한 사람은 절대 몰빵치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잘 지키면요. 뭐 아직까지 한 1% 정도 물렸다 그럼 갖다 먹어. 다른 게 다 해줄 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 신규 상장적이 큰 시세를 내고 나면 여러분들 고통이 온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라젠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초보자들 올 때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정말 위험한 거야. 물론 그중에 우량한 종목도 있지만 참 어려워요 신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 한 방에 시세를 많이 내먹고 시끄럽게 떠들면 이번에 보톡스는 뭐지? 보톡스도 보니까 시세 많이 나니까 위험하더만. 메디톡스도 보니까 요새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 좋던 게 작사 거래는 되네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 대시세를 내먹고 나면 뒤에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도망가라 했죠. 여기가 도망갈 자리잖아요. 이거 여기가 도망갈 자리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아 시세가 이제는 죽으러 가는구나. 살아나는 때 이때는 여러분이 이걸 공부해야 돼요. 살아나는 시세. 싱싱한 시세 여기가.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이에요 이게. 이건 늙은 시세예요. 부패한 거야 이건. 그래서 부패에 썩어 나가는 거지. 아까 신라젠에서 봤죠. 내추럴댕이에서 봤죠. 죽어가는 거. 차트 얘기하니까 재밌죠. 급등주 얘기하니까 재밌죠. 차트 공부 차트 많이 봐요. 나는 주말에 차트를 몇 번씩 돌려봤는데 이격 많이 난 애들은 이제 조정받아야 되고 새로운 애들이 이번에 또 시세를 내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저 6만 명 가야지. 종목 추천 주려고 지금 찾아놓은 거 있는데 6만 명 안 가가지고 못 주네. 아 참. 알아서 하세요.